언젠간 슈퍼개미! 아, 이틀 동안 장도 못 보고 장을 보면 수익률이 좀 올라가요. 보긴 봐야 되는데 아, 또 할 일이, 할 일이라기보다는 또 놀고 싶으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한참 벌 때인데. 이래서 언제 슈퍼게임이 돼. 내 그때 수요일은 강보합으로 예상했는데, 강보합이었나? 그것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오늘도 뭐 강보합이지 않을까? 오늘 어떤 거? 오늘 뭐 강보합, 오늘 장이 뭐 좋네. 뭐 다 뭐 찔끔찔끔 오르네. 저번에 내가 산 거 DK라. 오늘 상한가네, 상한가. 뭐 전혀 저는 동요치 않아, 상한가. 그리고 금강공업 25% 제 주력인데 25% 전혀 뭐 동요하지 않아, 괜찮아. 뭐 그런 거야.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있어? 오늘 아침에 20% 올랐네, 나이스 DMV. 내 또 주력인데 괜찮아, 전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 여보! 이러지 말라고. 오늘 며칠 동안 스커드 미사일로 바바박. 금강공업만 봐도 봐. 바바박 떨어졌어. 몇 방, 은봉이 몇 방 맞았냐? 막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여섯, 일곱 방. 거의 한 주 넘게를 갔다가 은봉 맞으면 기분 다운되잖아. 금강공업 막 이러고 있는데 하루 만에 그냥 뽑아버리잖아.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이게 주식이야. 힘들다고 우리 저 낙심하지 말고 또 이런 날 좀 오른다고 막 이런 거 호우 이런 거 하지 말라. 오늘 계좌 폭등하더라고 아침부터. 오늘 또 주에서 또 나노 강화제를 어떻게 딱 내 종목만 뒤에서 팍팍팍 쏴주더라고. 나노 강화제 오버워치 하나. 그러더라고, 나이스 DMV랑. 깠지, 뭐. 깠어. 금강공업도 위에서 깠. 다는 아니고, 좀 깠어요, 깠어. 많이 깠어요. 좋지. 금강공업, 이거 뭐, 왜 우르는 거야? 혹시 뭐, 액분 하나? 액분 하나. 누가 자꾸 물어보더라고. 아, 좀, 주식도 좀 가르쳐 주면서. 아, 잘 몰라. 아니, 알아야 가르쳐 주지.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막, 뭐 하는데. 근데, 뭐, 나는 모르지만, 내가 이제 느낌만 얘기하면, 이거 액분 되는지 알 사람은, 아, 이거 좀 발언이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알 사람은 알아요. 나도 알았을 수도 있어. 어차피 좋아질 줄 아는데, 그냥 막, 능청스럽게 그렇게 바보같이 하는 게 아니야. 바보다, 나는! 바보다! 바보야. DK라 괴물. 사실 내가 어제 그제 이제 한 DK라 좀 살 때라고 생각했다. 어제 있으면 아마 DK라 샀을 거야. 근데 바로 이거 상한가를 말아버리네. 그러니까 아, 어제 놀러 간 게 좀 타격이 커. 뭐 아시아 시멘트 아주 좋고. 어? 내 종목도는. 그러고 봐. 우리 또 주력 중에 하나 동일방지. 봐. 가잖아. 이게 내가 내 방송 유명해진다고 하는 게 사실 이런 거거든. 세월이 지나면 그냥 이 사람 다 먹는 거. 다 먹는단 말이야. 다 수익이 팍팍 내. 어? 그러면 이제 유명해진다니까? 그러면 반대도 만약에 하는 족족 깨져. 그래도 유튜브는 되는 거야. 깨지는 방송. 나 깨져가지고 하는 것도 시청률 그거 더 잘 나와.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쪽으로 가든 저쪽 다 되는 거야. 다 계산했어. 막 하는 거야. 막 한 다음에 아니, 나는 잘 되겠지. 20년 동안 잘 됐으니까. 근데 요즘 슈퍼게임이 조금 가까워서 그냥 오늘은 치킨 뭐 마음대로 시켜. 오늘은 허니 뭐 있잖아. 좀 옵션 많이 들어간 걸로. 그걸로 시키고. 자, 아, 이거 놓쳤잖아. 아주 깊다. 우리 밑에서 봤는데 쫙쫙 날아가네. 노렸는데. 딱 타이밍 못 잡았는데. 쫙쫙 날아가고. 봐, 풀무원. 봐, 내가 식품주. 누구 풀무원 얘기하는 사람 여있어. 요새 그 투자모임 가가지고 풀무원 이런 얘기하면. 어이씨, 풀무원. 기자래. 야이씨, 이씨, 니키구. 하면서 막,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풀무원 잘못했습니다. 가잖아, 형. 가잖아. 어? 식품주 가잖아. 가잖아. 아무도 안 봐. 요새 같이 투자자 형들은 그 폐기물에 밥 먹혀서 폐기물 먹잖아. 뭐 그거 인선이엔티, 코엔텍 뭐 그런 거 있어. 그 쓰레기 처리하는 애. 근데 난 그거 작년부터 사실 알았거든. LH에 있는 직원이 폐기물 지금 난리 났다고. 내년도 이제 팍 올린다고. 올려도 지금 그 폐기물 매립할 데가 없대. 그래서 아, 우리 집에는 내 땅에다가 거기 폐기물 하면 아이 딱인데 주민 저기도 없고 거기다가 어떻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거.
나를 사과를 좀 해. 빨리 풀어주라고요. 그러니까 현기증 난다고요. 빨리 풀어주라고.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풀무원도 가고 뭐, 아 너무 좋네. 오로라 이거 또 가. 몇 번 먹는 거야? 지금 디케이랑 몇 번 먹는 거야? 디케이라. 아, 디케이라가 물렸다가 오늘 이제 플러스 났는데 상한가에 조금 팔고 내일 또 아침에 시초가에 조금 깔 거야. 내일 시초가에 좀 깔 거야. 그러면서 또 정리하는 걸로. 이거 이번은 오늘은 뭐 혹시 뭐 LPG 이런 거 뭐 붙었나? 아, 다 알아요. 알아. 그리고 뭐 다 좋네. 다 좋죠. 그리고 또 뭐 있지? 에르티 백큐 봐. 그때 내가 에르티 백큐 또 샀잖아. 아까 조금 팔았어. 아니 오늘 뭐냐 엄청 많이. 그리고 나이스 DM 이거 뭐 오늘 너무 좋았지. 오늘 또 치킨 값 완전. 아 대우건설 이거 개물렸는데 걱정 없어.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 않아. 괜찮아. 더 물려도 돼. KCC 건설 그때 바닥에 좀 산다고 또 올라오잖아. 위에서 여기서 팔고 다는 못 팔고 조금 팔았지. 그다음 다시 또 본전 왔는데 조금 더 물 태웠는데 좀 갈 것 같죠? 아 나이스 평정 뭐 이거 못 샀는데 뭐 좋아 좋아 이테크도 이제 뭐 부릉부릉 하고 있어 부릉부릉 시동 걸고 있어요 오늘 뭐 했냐 오늘 어제 잠을 쉬고 오늘 진짜 정신 없었어 금강공업 팔고 나이스 데이비 팔고 LOT 백큐 팔고 C큐브 좀씩 팔고 그리고 뭐 식품주들하고 삼성 SDI 또 추매했어요 삼성 SDI 아 조그만 종목은 좀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게 하긴 해 그리고 KMH 조금 추매했고 페넨터 조금 더 팔았고 풍산 또 사고 풍산 저번에 해서 팔았는데 아, 돌아오잖아 몇 번을 먹는 거야 이거 주식이 이렇게 쉬운데 뭘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뭐 알고 하면 안 돼. 주식이 약간 포카랑 비슷한 점. 나는 주식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 포카를 배웠거든. 포카를 내가 어디서 배웠냐면 내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갔어. 모스크바까지 횡단열차 타고 러시아를 이제 횡단해서 가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인들 여행객들이 있더라고. 가는 동안에 심심하잖아. 거기서 이제 포카를 배워가지고 또 벨라루스 가서도 막 치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주식이랑 지금 보면 아마 가치 투자자들 중에 내가 어떤 종목 얘기하면 뜨끔뜨끔 할 거다 헉헉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기 막 보유하는 종목 뻔하지 막 정답 뭐 있어 지금 내가 폐기물 딱 하니까는 헉헉헉 하고 막 이런 있어 지금 딱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게임장에 예를 들면 인선이엔트 게임장에 가치 투자들이랑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딱 모여서 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사 그럼 바닥에서 사는 사람은 스마트 머니가 되는 거고 고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또 거기서 패배자가 되는 거야 그 게임을 계속 치는 거지 그래서 확률을 넘는 계속 치면서 깨지는 사람은 점점 자산이 줄 거고 계속 따는 사람들은 자산이 점점 늘겠지 자산이 늘면 뭐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뭐 하겠지 그것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하겠지 어? 그 비슷해 그럼 보면 그 승리 코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게임의 법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해해야 된다 교육봉사 안 돼 근데 어떤 형이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 어떤 회사가 있는데 실적도 좋고 한 1200억 정도 시가총액인데 영업이익이 300억이야 현금으로 엄청나게 좋아 매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한 300억씩 했는데 주가가 막 반토막 엄청나게 떨어졌어 이거 뭐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거 얘기해도 되겠지 뭐 얘기해도 돼 이거는 뭐 내가 도와주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 오늘 20% 올랐네 축하해 형 살아났네 유니쌤이야 유니쌤 봐봐 주봉으로 봐봐 11,150원 하던 게 지금 뭐 올라서 또 5,000 저기 오른 거 아니야 근데 형이 저때 한 만 원쯤에 실적 잘 나올 때 샀으면 지금 올라도 20% 가도 막 개고통 받고 있겠지 이게 안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 난 사실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해소되면은 이거는 가요 지금의 이익이 계속 유지되든지 우상향일 경우에는 그럼 지금 그냥 막 더 사면 돼 그건 기회인 거야 더 사면 돼 그럼 뭐 회사가 또 좋아지니까 근데 이게 일회성 요인이 있다 반도체 장비주는 이거 장비주 아닌가? 뭐 그런 거라고 했을 때 이익이 지금은 잘 나왔지만 앞으로는 적다면 이게 선반영 되는 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걸 미래를 좀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또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한 3년 동안 300억씩 벌었으면은 사실 이 주가 있으면 안 되지 미국 같으면 이런 주가 안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래 이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어떤 투자 카페에서 썼던 글을 읽어드리면서 대체를 할게요 뭐라고 썼냐면 이거 똑같네 아니 왜 자꾸 떨어지냐 골판지 주식 계속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하락하는가 사실 지금 뭐 아셔야 되지 오늘 좀 올라도 사실 엄청나게 떨어졌지 버는 돈에 비하면 시총 막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괴로워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썼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가 돈을 벌어도 배당을 안 해주기에 회사 돈을 잘 버는 것과 주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되게 까칠하게 썼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법인세 내고 배당세 내고 반절 넘게 현금으로 회사에서 빼가는 것보다 소액주주들 구겨서 낮은 주가 만들고 온 일가족 직원 만들어서 벅하러 갑질하는 게 개이득이어서 그렇고요. 이해돼? 어? 더 근본적인 이유는 대주주가 주가가 높을수록 증여세만 더 내고 주가가 더 바닥이라 구겨놓을수록 대주주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고, 또 그 근본적인 걸 가게 되면 나라 시스템이 이런 아이러니한 구조인데 정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서 개선할 여지도 없는 게 또 그 이유고, 그럼 왜 또 정부는 이런 의지가 없을까? 또 그 근본적인 거는 그냥 국민이 미개하니, 이거 위험한, 국민이 미개하니 그런 정부 지지하고 관심은커녕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이유고요. 이거 내일부터 이건 작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게, 그래서 뭐 회사를 잘 버는 게 뭐 식당,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어 봐, 10% 식당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식당이 잘 되면 그 10%만큼 우리가 혜택을 누리잖아. 근데 주식회사는 안 그래. 특히 한국 주식회사는 그렇지 않아. 돈 잘 벌어. 1000억짜리 회사가 500억, 600억 버는 회사도 있어. 그래서 뭐. 그게 뭐. 그게 뭐가 된다니까? 어쩌라고. 돈 잘 벌면 주가가 왜 올라야 하지 않은 황당한 시장이 되었고, 이게 진짜 자본주의 시장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게 되지. 아까 그런 현상 때문에 그냥 배당 잘 주고 투명한 미국 주식 사서 회사가 돈 잘 벌면 버는 만큼 배당 받는 게 해결책이고요,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진짜 고수십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무조건 맞는 말이죠, 이렇게 막 지지하는 글이 달렸어요. 투자 카페에서 썼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너무 부정적인 인식인데 그러면 해외 주식회사 나 이걸 쓰고 정지 먹었잖아. 정지 먹었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 VIP를 뭔가 욕하는 것 같고 왠지 그런가 봐.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예전 같으면 이런 것 같고 또 막 논쟁, 왜 누가 나를 정지시켰냐 뭐 이런 데 할 텐데 아예 의미 없어. 의미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굴러가는 거야. 또 바닥에서 파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거야. 아, 유진씨는 돈을 벌어 300억 벌었어. 그러면 유보금 이익잉여금으로 한 뭐 100억 뭐 조금만 있으면 되잖아. 뭐 야랜드 할 거랑 하고 많이 벌었으니까 200억 갖다가 배당으로 다 뿌려봐봐. 이 주가에서 절대 안 있지. 미국은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BYC 뭐 이런 종목 있잖아. BYC 지금 시가총액 얼마냐? 이거 친한 분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친한 선생님 어디 치면 나오냐 시가총액. 시가총액 1500억짜리 회사네. 이거 자산 까보면 거의 2조 가까이 될걸. 이거 주주들한테 배당해봐. 이 가격에 절대 안 있지. 이걸 순차적으로 배당해봐. 이번에도 배당 안 해줬을걸? 내가 요새 뭐 안 봐서 그런데. 배당 안 해주잖아. 다 구기잖아. 이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어. 그리고 사실은 저도 20년 주식했지만, 오늘은 그러면 좀 교육방송으로 좀 가자. 왜냐면 그동안 너무 날로 먹었잖아. 아, 근데 뭐 형님, 이걸 뭐 배우려고 하지만 내가 뭘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쟤는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해. 정지 먹었어 나.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배당을 해줄 수 없는 구조라니까. 이거 뭐 대주주만 쪼아가지고 되겠어? 사실은 배당세 낮춰야지, 거래세 낮춰야지.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횡령 배임하면은 강력히 좀 처벌하고 시스템 구조를 바꿔야지. 대주주 배당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배당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싸우기 들어간 거야. 내가 볼 땐 BIC 회장님 지금 화났어. 지금 죽이기 들어간 거야. 이거 부치기 들어갔지. 60 얼마 하는 게 이렇게 떨어졌어. 회사가 안 좋아서 떨어지냐? 아니거든. 내가 포카 얘기했잖아. 게임의 법칙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놀이터 안에서 가치 투자들, 작전파 뭐 있잖아, 차트파들 막 여러 가지 문파들이 있단 말이야. 나는 다 하지. 나는 뭐 학권, 니킹 뭐 배스리 다 하지. 바보 없는 다 하지. 그런 거를 막 쓰면서 우리가 팍팍 치는 거야. 오늘 지금 내가 포카를 칠 때 항상 난 포카 치면은 나 몇 등 하는 줄 알아? 한 네다섯 명이 치면 항상 몇 등 하는 줄 알아? 1등. 자기 너무 나를 좀 저게 보는 거 아니야. 나 바본데. 무조건 2등이야. 나 사람들 나랑 포카하기 싫어해. 딱 어떤 스타일인지 알지? 정면 승부를 보면서 약속해. 계속 잼만 돼.
계속 패 안 나오면 계속 죽어. 계속 죽어. 그러다가 돌발로 갑자기 한번 블러핑은 짧게 또 치고 막 그게 진짜 짜증나는 아마 포커 치는 사람 아까 쟤 난 무 다 2등이야. 그리고 누가 꼴찌 먹냐면은 발끝 러시안. 되지도 않는 블러핑. 되지도 않는 블러핑 막 근거도 없이 나랑 친한 형이 그냥 투자 잘하거든? 카드만 쳤다 하면 그냥 다 거덜라고 뛰어난 애들이 머리 좋고 나는 뭐 머리 좋고 넣진 않으니까 그냥 나는 2등은 해 항상 보면 2등 희한해 그러니까 나랑 안 치려고 그러지 짜게 치니까 그건 뭐야 지금도 계속 막 잼만 치잖아 금강고문 올라갈 때 막 까잖아 그런 거예요 약간 포카 게임의 법칙이 된 거야 이런 것들이 해결돼서 버는 만큼 착착착 가려면 뭐 날라가야지 그때 아세요 돼지 갖고 정지 먹었는데 분기에 막 300억씩 벌어가지고 시총 막 3천억도 안 되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1000억 넘게 그 1000억 배당해줘봐 아세요 돼지가 무슨 뭐 투자할 게 있어 뭐가 있어 배당해줘야지 사실은 상식적이라면 근데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게임의 법칙을 이해해가지고 유니셈은 뭐 계속 이익이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언젠간 배당해줘도 올라갈 것이고 근데 만약 배당은 안 해줄 거야 아 배당 안 하면 이제 날라갔지 안 해줄 거지 그러면 이제 이익이 이렇게 잘 나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뭐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가 좀 어렵겠지. 이제 반도체 경기 이거 수주니까 그거 이제 형이 잘 파악을 해야지. 계속 잘 나오는지. 그 게임의 법칙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 제가 99년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막 성장하기 때문에 딱 박아놓고 그냥 난 진짜 단타 진짜 안 쳤어요. 요새 이제 좀 스윙하고 하는 게 대한민국 이제 성장해 안 해. 이제 못해. 대한민국 노동 경쟁력 봐. 나라 망하는 거 안 보이니 너 지금? 소득 1분이 작살나는 거 안 보이냐? 건설 경기 작살나는 거 안 보이냐? 막 주가 막 5분의 1 막 이렇게 나도 지금 매수세 막 안 붙고 막 조금 올라가면은 위에서 막 물량 막 쏟아지고 이게 왜 그래? 나라 성장이 없으니까 그래. 성장이 있으면 쭉 산단 말이야. 쭉 간단 말이야. 전체 장이 막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뭐 누가 돈 들어와? 조금 외인들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개인들 좀 들어오고 뭐 좀 들어왔다 좀 빠져나. 그리고 지금은 투자할 때도 많잖아. 요새는 미국 투자 주식하기도 쉬워. 그럼 회사 좋아지면은 무조건 이익에 대해서 다 배당 깔끔하게 주는데 뭐더러 이거 하고 안 돼. 이거 미국 주식이면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이거 한 큐에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래 이해되나? 자기 이해돼? 솔직히 말해 어렵지. 어렵지. 아니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거 이해하면 여보. 아 형들도 그래 그건 내 생각이야. 그래도 오늘 형 축하해. 20% 축하해. 뭐 형이 더 잘 알아야지 뭐. 근데 그런 종목이 한두 개 아니야. 나도 막 환장. 나 얘기했잖아. EPS 회사는 막 좋아지고 돈 버는데 주가는 막 계속 꼬라박아. 뭐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근데 뭐 어떻게 뭐 여기 아 여기 사람 있어요. 이 회사 좋은데 저 15층에 같이 있어야 하는데도. 아무도 안 와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 매도도 해서 좀 챙겨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 뭐, 그렇지. 근데 신라코리아 이런 것도 뭐 몇백 프로 가는 거는 좀 못 먹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성장도 나오고, 매수세도 잘 붙는 것들을 잘 찾으면 수익이 확 나는 거고. 근데 나 계속 뭐 매매하면서 올라가잖아. 작년 같은 때 힘들 때, 10월 이럴 때 바닥에서 파는 그런 바보 짓만 안 하면 돼, 사실은. 그때 바보 짓 안 하고. 그런 짓만 안 하면 돼. 봐봐, 오늘도 지금 요 주식 투자하는 형들 중에 진짜 이런 사람들 며칠 음봉 딱 나왔잖아. 여기 어디서? 코스피. 코스피 딱 보면서. 자기는 이거 못 할 거야. 여기서 2,000 뭐 200 막 넘어가다가 올 3월 들어가지고 음봉 길게 한번 빵 났잖아. 그럼 화들짝 놀아. 화들짝. 야 이거 아닌가 보다. 그거 막 판다고 갔다가 여기 또 판다고. 근데 여기서 안 팔고 또 음봉이 몇 방 나왔냐.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열 방 음봉 바바방 나오는 동안 화들짝 나. 아예 끝났다 이거 또 다시 금융이다. 그럼 여기서 깐다니까. 지금 뭐 금강보험 여기서 이제 깐다니까. 근데 빡 다음날에서 쫙 뽑아버리잖아. 디케이락 손절 안 치고 뻗쳤잖아. 딱 상한가 딱 나오잖아. 봐 34만 주 묶여있네. 내일 어떻게 되겠어? 내일 갭상승이나. 너무 많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은데. 내일 갭상승 딱 뜰겠지? 뜨지 않을까? 여보 한 내가 볼 때는 내일 12,000원 선에서 딱 아마 갭상 딱 붙을 거야. 그러면 여기가 저항대가 엄청 심해. 이거 갑자기 이제 가치 투자해서 이제 차트 투자. 저항대가 엄청 심하다고. 여기서 내일 아침 시초 가야겠다. 혹시 나 자고 있으면, 여보, 엄마, 디케이락 팔아야지. 꼭 그래. 아침 시초가로 파는 걸로. 그리고 뭐, 날아갈 수 있는데, 뭐 몰라? 이거 세력이 이거 보면 나 미워할 텐데, 이거.
더 띄워서 지금 깔끔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 세력이 안 나갔거든. 나간 흔적이 없잖아. 세력이 계속 했잖아. 이번에 LPG 나왔는데 아 이때다 딱 띄운 거야. 어? 모토닉하고 같은 팀일 수도 있어. 교육방송 가면 안 돼. 어. 아니 오늘같이 이렇게 계좌 는 날도 있고 떨어진 날도 있고 어, 전혀 어, 오늘 올랐네. 어, 오늘 올랐네. 어.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어, 떨어져도 어. 전혀 기분이 좋아. 기분이 오늘 기분이 나쁜데. 아, 아 오늘 기분이 뭔가 찝찝한데. 아 기분 찝찝하니까 들어가세요.